사람이야. 괜찮으세요? 저 구하러. 오, 이 사람 머리 있어. 아, 상태가 안 좋으시네. 시면 알파 타우를 알파를 뭐야 이게? 개소리야. Strasky, are you there? I hear you, Herbie. What's up? Just wanted to check in. I have to go do something. I might not be around for a few days, okay? Rally her leaving the listening post? Must be important. It is, Strask. It is. Hmm? Okay then. Stay safe. Okay. Omicron, can you hear us? Loud and clear. Everyone all right? We will be as soon as we make friends with the power. 갈아입을 입었구나. I'm sure you'll get used to it. Just wanted to check in before we pass the last working Lumar probe. 뭐야, 왜 화면 왜 이래 이거? Guys, any last words to Omicron? Don't forget to pick us up. You heard that, right? Don't worry, we won't forget. All right. Heading into radio silence. Good luck, guys. Tau, please respond. This is Rally Herber calling from Omicron. Please respond, Tau. 뭐 이상한 잡음 들려. Unable to connect. Lumar relay. 와우를 멈춰. 또 봤어 나. 가운데 뜨는 거. Yeah, I get it. 와우를 멈춰. Unable to connect. Lumar relay out of range. 아. 요런. 이게 바이러스인가벼. 그렇죠. 이거를 가져가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누가 자꾸 나한테 말 걸어. 와우를 멈춰. 뭐 바이러스를 가져가. 타우를 찾아, 알파를 찾아, 젤을 알파로 가져가. 에이, 뭐야 이게 다? 이 뭔 소린지 모르겠네. 이게 하트 오브 알파? 아, 여기다 바이러스를 꽂으란 얘긴가? 버튼. 근데 그 바이러스가 어디 있을까? 이거 근데 이거 누르면 와우에 접속하라는 거 접속하는 거라고 했잖아. 이거 누를 때마다 꼭 옆에 누가 오는 것 같던데 이거 계속 눌러도 되는 건가? 아, 개 불안하네. 예. 왜? 아, 괜히 했어. 이봐봐. 이럴 줄 알았어. 누구 온다니까, 이거 봐봐. 그 친구 오는 거 아니야? 그 친구 이름 뭐였죠? 그 친구 드라군 이름 뭐였지? 뭐야, 이건 또. 오. 뭐야 이게? 뭐 뭔 소리야? 왜 그래? 너 살아 있는 거? 오케이, 살려 줄게. 기다려 봐. 요 친구인가 봐요. 너 맞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얘 왜 이래? 야 이 자식아! 침내놔 이 자식아. 야 이따 문 닫어. 이거 뭘 맞춰야 되나벼. 설마 세 개로 모아가지고 한 번에? 아닌가? 잘 모르겠네. 이건 뭔지 모르겠어. 뭐 하는 거지? 광학 장비. 기다려봐.
뭔가 힌트가 있을 텐데. 아이, 뭔 식이야 이게. 그딴 건 없다. 힌트 없다. 아, 이건가? 대뇌 피질집 방출. 이 밑으로 쏴야 되나? 알았어 알았어, 좀만 기다려. 오, 됐다 됐다. 오, 고마워. 줘, 그거 줘. 고마워. 응, 잘 살아, 행복하. 어, 깜짝아, 이씨. 됐어. 일단 칩을 하나 챙겼으니까 이제 남은 건, 남은 부품은 두 개예요. 최종적으로 두 개인데 뭐 남았죠? 젤하고. 아로 중요한 일인 거 나도 아는데 왜 누가 날 때리는 거야? 뭐야, 뭔 소리야? 여기 그 내가 들어왔던 곳이고. 어디로 가야 하죠? 어디로 가야 하나? 이거 또 중간층도 열어줘야 되나? 내가 올라가면 아마 길이 열려 있을 거예요. 오케이. 아마 제가 아까 저거 과부하 풀어가지고 길이 좀 열려 있을 겁니다. 그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쉽죠? 근데 여기 지금 살짝 불안해지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 나 말고. 뭐야? 라피 제이콥 헬퍼린. 오미크론 지하 정류장 밖에서 보기 드물게 얌전한 오렌지 라피가 부유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개체는 눈에 띄는 골격 성장을 보이고 있었고, 아마 그것 때문에 물체를 지각하는 것에 방해를 받는 것으로 보였다. 더 연구하기 위해 기지 내부로 들어왔지만 그 과정에서 경직되었고 결국 죽고 말았다. 부검을 진행하면서 물 밖에 두었을 때 다시 살아 날뛰기 시작했다. 몇 분을 휘적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수조로 돌려보냈다. 갑자기 수조 유리벽에 몸통을 받기 시작해서 결국은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전에 죽고 말았다. 라피? 오렌지 라피? 조갑이 도착시 이미 사망함. 다르비와 발데크가 약 구수심 900m에서 루마 탐사정을 공격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150cm의 길이의 뱅의 도움으로 다른 종류의 어류 혹은 상어와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관찰했던 것 중에서 가장 끔찍한 형태로 변이한 것이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분명히 여기에는 원인이 있을 터다. 솔바리는 계속해서 떠들어댔지만 나는 방사능 낙진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아침 승강기에서 발견된 시체의 신원은 타우에서 근무하는 인공지능 심리학자인 요한 로스로 밝혀졌다. 나는 심지어 심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써올릴 수조차 없다. 솔직히 말하면 그 아래를 탐사하는 것은 내 직원들을 잃는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다. 나는 별로 가망이 없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 아크팀이 살아있다면 아마 그들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본다. 합당한 이유 없이는 우리를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니까 지금 심연 밑에서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 심연 밑에. 오, 깜짝아, 씨. 너무 과격하게 열리시네. 외부 오염이 이 지점을 넘어가서는 안 돼. 꼭 이런데 불안하게 뭔가 나오던데. 헤헤헤헤헤. 무균실. 실패. 아, 상태구나. 죄송. 깜짝아. 제어치 필요? 이 뭐야? 근데 뽑았어. 제어칩이 필요하대. 고장 난 것 같아요. Oh my goodness. 오케이. 구조젤은 충전이 완료되었고 전력원에서 제거되었을 때조차 잠시 동안 작동했다. 회로에 적용했을 경우 접속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오, 구조젤이 그런 역할을. 관찰 결과 연결성뿐만 아니라 기능성도 가지고 있다. 내 목소리를 들어? 뭐야?
젤은 간단한 기계류를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움직이게 한다. 하지만 와우가 반영했던 젤의 변경점은 합리적이라곤 할 수 없는 정보들로 가득하다. 만약 더 복잡한 물체에 젤을 가하면 마치 숙주에게 붙은 암세포처럼 활동하면서 결국에는 그 물체를 망가뜨리고 마는 것이다. 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불량한 코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정된 설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 와우가 젤을 쓰는 게 바이러스를 가져가. 아, 좀만 기다려봐. 젤을 죽은 쥐에게 투여했다. 젤은 쥐로 하여금 살아난 것처럼 만들었다. 살아난 쥐는 무관심한 반면 살아있는 쥐는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15분 후 그 살아난 쥐가 살아있는 쥐를 공격해 죽였다. 30분이 지나자 살아난 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내부의 젤이 경화되었고 그에 따라 시체 또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공격성을 띄는 건가? 우리는 고통받는다? 젤로 다른 쥐를 살려보았다. 이번 시행에는 이임스에게 받은 교정되지 않은 젤을 적용하였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그 쥐는 긴장증, 사실 몽유병에 더 가까운 증세를 보였다. 이전처럼 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석으로 체내에 미약한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이용해 그 쥐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홀! 전류로 쥐를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들었대요. 근본적인 면에서 구조젤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고도 불포화 행렬 형태로 정렬된 그래핀의 교차결합된 구조로 몇 해 전에 파토스2 전역에 설치되었던 그 물질과 동일하다. 문제는 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는 와우에 있다. 젤은 어떠한 새 특성도 가지지 않았다. 그저 와우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들로 젤을 쓰고 있었을 뿐이다. 펄. 와우가 이 젤을 그러니까 이용해가지고 다 인간들을 통제하고 있었네. 이 방대한 증거들로 미루어 봤을 때 물고기 상어 그리고 도우미 로봇들마저 포함한 모든 기형의 생물들은 구조젤을 통해 와우가 조작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것들은 충전된 젤에 어떤 식으로든 노출되었고 그 결과 젤이 악성 종양처럼 자라나 전신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인공지능의 측면에서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소행성이 지표면을 몰살시켰던 직후 시작되었다. 이게 잘못된 코드의 산물인지 세심하게 프로그램된 안락사 과정인지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와우가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이게 구조젤인가벼. 와우, 넘치는 거 보소? 오케이. 이게 그 그래프고, 그쵸? 책 뭐라고 쓴거야? 리절트 어쩌고 뭐 결과 같은데 어쨌든 요것은 뭐요? Never see something of death speed. 한 번도 이런 스피드를 본 적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구조젤 관련된 내용인가? 뭐 가봅시다. 오, 여기 사람 있네. 이분은 왜 여기서 돌아가셨지? 잠겼네 분이. 목이 없어. 다들 사람이 하나같이. 응? 젤 발사. 으. 뭐가 자라나기 시작했어. 아. 아니야. 여는 행위는 하지 말자.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지 말자. 아니, 그러지 말자니까. 아, 왜 열었어? 닫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더 뿌려볼까요? 여러분들. 괜찮을까요? 꽂히다. 여기다가 내 칩을 뿌리고. 너무 많이 갔어요. 좀만 옆으로. 에헤이, 그 참.
어허이 간꾸려. 이게 칩을 수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잘 보이시죠? 저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젤을 뿌리면은 칩이 아주 잘 작동한답니다. 잘 보세요. 얍. 됐어. 열어. 자, 열식을 하나 챙겨주시고. 이게 젤이죠? 자, 젤을 챙겼으니까 이제 올라갑시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배터리 팩 하나 남았죠? 배터리 파워팩 하나 챙기면 이제 끝난다. 아, 빨리 좀 스캔해라. 그 참, 느려 터져갖고. 뭔 소리? 우물에 독을 타라니? 그럴 순 없어요. 어우, 지들 봐. 불쌍해. 컴퓨터는 맛이 같고요. 와, 키보드 좋은 거 쓰시네. 우물에 독을 타라. 그 우물이 뭘 뜻하는 걸까? 가위네. 기다려방. 기다려방.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어?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기다려? 아, 죄송합니다. 뭐야, 여기. 아, 여기가 그 어류들 연구하는 곳이었구나. 별건 없네요? 어. 별건 없어. 다만 이게 있다는 점인데 이걸 누르면 누군가 다가올 것 같거든?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소리 질러! 놔줘. 갑자기 전원이 꺼지기 시작했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저걸 하면은 뭔가 전원이 내려가더라고. 가자. 더 이상 여기에 볼 일 없어. 일단 위층. 어, 이 친구 계속 나오네. 위층으로 올라가든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여기를 좀 더 조사해보든가. 뭔가 남아있을 텐데, 응? 뭔가 있을 텐데. 이런 서랍 안에 뭔가 있지 않을까? 아니다, 다를까? 있네. Hey, Andrea? Yeah? I was talking to Cameron about protein solubilization. Do you think we could break the aggregate and structure gel without flattening the configuration? Jesus. That was a mouthful. You've been listening to Cameron, that's for sure. What do you want, Raleigh? Can you blame me for trying to figure this out? I've been having the dreams too, you know. I don't know what to believe. Oh, I know. Everything from the sudden signal amplification in black boxes to having a comatose Dr. Ross locked up in the glass jar. We've all been going a bit nuts. Blackbox에 갑작스러워? It feels like my head's about to explode. Hypothetically speaking, could we stop the WoW from mutating? It doesn't work like that. Even if there was a site alpha? Hypothetically speaking, I guess we could try. Rally, are you recording this? Sorry. So. 뭐야? 뭐지? 약간 둘 중 한 명은 스파인데. 잠깐만. Sorry? 와, 이거 가면 갈수록 아주 가관이구만. 가관이요, 가관. 응?
아픕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올바르지 않은 층이 선택되었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 상단층이야. 왜 올바르지 않은 층이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일까? 그것 또한 의문이 드는군요. 아이고, 머리들이 다 날아가셨네. 이게 블랙박스를 다들 사람들이 머리에 장착하고 있었거든? 근데 머리가 싹 날아간 거 보니까 누가 머리를 자른 게 아니고 블랙박스를 와우가 터뜨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머리들이 다 날아갔지.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린가요? 이분도 블랙박스 없겠지? 봐봐, 아무것도 안 나잖아. 블랙박스가 없는 거야. 그 컴퓨터 좀 잠시만. 송신되지 않은 문서가 있어. Johan Ross was found dead on climber this morning. The ARC team went down a couple of days ago, but I see no reason to suspect them playing a part in his death. The climber can't be operated from the abyss, so there was a scheduled retrieval. The climber returned with only the lifeless body of Alpha member Johan Ross. No traces of the ARC team. Cameron, Eames, Lansky, all studying the body inside containment. I'll follow up with whatever they find. Delenda Est. Eng? The WoW has been getting more aggressive, pushing all systems to their limits. Ironically, the dead Dr. Johan Ross would be the perfect person to ask why the WoW is making such a big buzz about his passing. After all, the WoW isn't supposed to want anything. Definitely not to mourn people. The system overload affects the staff considerably. Headaches, loss of sleep, unwarranted stress. And it seems to be getting worse. I could use some advice if you can get through. Delenda Est. Things are out of hand. The staff looks like they're about to explode. Every other person walks around with nosebleeds, and the rest keep wiping stains of blood from their eyes to keep them from overflowing. To do with the WoW trying to free Ross somehow, for sure. At this point, I wouldn't be surprised if the body just got up and left. Rally Herber, our dispatcher, has been snooping around asking questions. She 아, 아까 내가 들었던 그 녹음 내용이다. She says she's going down into the abyss to find Alpha. I can't bring myself to stop her. 에? 이 사람이 방금 여기서 죽은 거잖아, 그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겨? 이게 또 있네, 이거. 이거 누르기 쉬운데 진짜. 아, 눌리는 거다. 아, 다행. 와, 누를 뻔. 와, 진짜 다행. 누르기 싫었는데, 기분 더러웠는데, 야. 그러니까 어쨌든. 아, 또 다 먹혔어, 왜. 넘나 무서운 것! 요곳에 뭐가 있을까? 여기는 왜 잠겨 있었을까? 요런데 하나씩 뭔가 숨어 있다는 그. 있는 거 아니야? 없어? 어, 자, 치워! 치워봐, 이거 뭐야? 자물쇠 뭐야? 장식이야? 자리 치워. 아무도 없나벼.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있으니까 여길 잠궈놨지. 아니야? 날 낚은 거야? 이런 거 좀 만들지 마라. 어? 잠깐만, 세이브 됐거든? 불안한데? 세이브를 시켜준다는 것은? 프록시가 나온다는 뜻인가? 어, 이 사람 머리 뭐야, 왜 이래. 아, 프록시 있다. 아닌가? 아, 이 사람 숨 쉬는 소리잖아. 이분 블랙박스 없으신가? 야, 열어, 이씨. 고성능 파워팩. 고성능 충전 가능 리튬 황 전지팩. 기계 도구, X0 장비, 그리고 강화복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와, 강화복. 근데 없어. 누가 갖고 갔나벼. 으뜬 놈이요! 근데 배터리팩 가져간 사람. 하나씩 가져가라니까 두 개 다 가져갔네? 어떤 욕심쟁이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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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에 떨어진 거 데트리팩 아니겠지? 아, 설마. 아, 아니겠죠? 아, 아니, 아닐 거라 믿어. 아, 왜 그러시는데요? 아, 저, 설마 저. 저건가? 엄마. 마더. 요런 거 건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것만 꺼낼게요. 꺼내야 돼. 이거. 고마워요. 아니야, 아니, 가, 갈게요. 볼 일 없어. 왜 그러시지?